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라남도가 의대 추천대학 선정 공모를 위한 용역사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의 컨소시엄에 참여한 법무법인 측이 전남권 의대 유치 희망대학이 용역에 참여하지 않고 교육부에 직접 의대 설립을 신청해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발언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권 의대 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 용역 착수 보고회. 최근 용역사로 선정된 글로벌 컨설팅사와 대형 로펌 컨소시엄은 오는 10월을 목표로 전남권 의대 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 방식과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 구성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최대한 공정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컨소시엄에 참여한 법무법인 측은 전남 동북권 지역사회가 꾸준히 제기해왔던 전남도의 의대 공모와 관련한 문제점을 확인해주는 발언을 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의대 설립 희망대학이 용역에 참여하지 않아 추천을 받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 교육부에 별도의 신청 기회를 박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용역을 통한 정부 추천이 행정적,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전라남도가 이렇게 이제 단일한 대학으로 혹시 이제 추천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거기서 제외되었다라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해도 그 제외된 대학도 그냥 별도로 사실은 교육부에다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의대 신설이나 입학 정원 증가 문제가 법률에 정해진 대로 절차에 의해 진행될 수만은 없는 영역인 만큼 정무적 변동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과대학의 신설이나 입학 정원 증가 문제는 사실 그게 뭐 법률에 정해진 대로 절차만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게 아닌다는 걸 우리가 30년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전남 동북권 지역사회 내에서는 즉각 반응이 나왔습니다. 순천시 노강규 시장은 SNS를 통해 컨소시엄사까지 순천대가 도 공모에 응하지 않고 교육부에 직접 의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순천대 측도 전남도가 주도하는 의대 공모에 참여할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라도 전남도가 도민 혈세만 버리는 일방통행식 공모 절차를 멈추라고 직격했습니다. 전라남도가 10억씩이나 들여가지고 그 일을 꼭 출전해야 되는 건가 하는 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이라도 법적 효력이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다 넘기든지. 30년 만에 찾아온 전남권 의대 설립의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빈약한 논리만으로 전남 의대 추천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전남도. 전남 동북권의 냉소적, 비판적 여론을 돌리기에는 행정적, 법적 빈틈이 너무 커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의대로 우선 지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별로 국립의대를 공공의대로 지정하면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도의회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재선인 신민호 의원을 교섭단체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12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을 지낸 신 의원은 민주당이 책임 정당으로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를 실현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이 올 상반기에만 4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중앙부처에서 당장은 수용이 곤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규제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대응 논리를 보강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를 하려면 외지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 연말 소득 정산 때문에 기부 시점은 연말, 특정 금융기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흥군이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 중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또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감면과 민간 우주시험발사체 발사 보상 기준 신설 등도 눈에 띕니다. 2030년까지 고용인구 10만 달성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서도 지역 발전을 가로막거나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은 중앙부처의 인센티브와도 연계돼 지자체 간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졌습니다. 올 상반기 고용군이 발굴한 규제는 모두 46건. 생활 불편해소 등 국민 체감 과제가 가장 많았고 기업활동, 산업단지, 신산업과 관련된 것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고흥군은 일단 이 같은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일부만 수용하거나 중장기 검토일 뿐 대부분 수용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규제 개선 과제가 발굴도 중요하지만 해당 부처를 설득해서 관철시키기 위한 후속 절차가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불수용 과제라든지 우리 군 핵심 규제에 대해서는 대응 논리를 좀 더 보강해서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선 8기 고흥군은 그동안 농작물 보험 적용 범위를 일부 확대했고 햇섭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식품 제조가공업소 자가 품질 검사 주기를 분기에서 반기 시행으로 바꾸는 등 규제 개선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총사업비 1조 원이 넘는 국내 최초의 민간 LNG 생산기지가 오늘 광양에 들어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오늘 광양 제1LNG 터미널 종합 준공식을 갖고 총 6개의 저장 탱크를 기반으로 93만 킬로리터의 저장 용량과 18만 세제곱미터급 LNG 운반선 저반 설비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광양 1터미널은 발전용과 공정용 천연가스 공급은 물론 이용사가 직도입한 천연가스를 하역, 저장, 기화, 송출하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법원은 유족들 손을 들어줬지만 이 1심 판결이 나오는 데만 5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소장을 일부러 받지 않으면서 재판을 늦췄기 때문입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1941년 화순에서 농사짓던 고 박훈동 씨. 어느 날 들이닥친 경찰에게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미쓰이 탄광으로 끌려갔습니다. 4년 만에 돌아왔지만 폐병을 얻어 평생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이처럼 탄광으로 끌려갔던 피해자 유족들 중 일부가 옛 미쓰이 광산 주식회사가 이름을 바꾼 니혼 코크스 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유족들이 니혼 코크스 공업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지 5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유상호 판사는 니혼 코크스 공업이 피해자 유족에게 1,300만 원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년 만에 나온 1심 판결, 시간이 오래 걸렸던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 정부가 소장을 받고 뭉갰기 때문입니다. 국제소송의 경우 소장을 번역본과 함께 상대 국가에 전달하는데 일본 정부가 소장을 넘기지 않으면서 피고 기업에게 소장이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일본 외무상에서 송달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그냥 훌쩍 지나간 이후에 이제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이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피해자 유족과 함께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5건 중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6건. 나머지 6건에서는 아직도 소장 송달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판결까지 오는 과정이 벌써 5년여가 지날 만큼 피해 사실을 입증받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지난한 길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재판 지연으로 한많은 피해자들의 소송만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GS칼텍스가 운영하고 있는 사랑 나눔터가 무료급식 100만식을 달성했습니다. GS칼텍스는 오늘 사랑 나눔터에서 지역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료급식 100만식 달성 기념 행사를 열어 관계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반찬 꾸러미를 지역 독거 노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GS칼텍스 사랑 나눔터는 노인 결식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문을 열었으며 참여 봉사자 2만 2천여 명, 사업비 5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이 1,2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지자체를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폐지 수집 노인이 광주에는 616명, 전남에는 606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휴대용 선풍기와 식염 포도당 등이 담긴 폭염안전 물품 꾸러미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갈수록 기후위기는 심각해지고 기상상황은 예측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재난 분야에도 도입하고 있는데요. 광주에서는 광산구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대응 체계를 운영하며 실증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광주 장록교 인근 마을에 30분간 150mm의 비가 쏟아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키 175cm인 성인 남성의 목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침수 위험 때문에 주민들이 대피했던 곳인데 디지털 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피해 정도를 예측한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바로 광주 송정역입니다. 이런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에 쌍둥이처럼 똑같이 구현한 것이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여기에 강수량과 하천 수위 등 기본 정보를 인공지능이 수집하고 분석하면 침수 피해 범위와 그 정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광산구 송정동부터 우산동 16제곱킬로미터 지역이 적용 대상이고 최대 3시간 뒤까지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100% 신뢰할 수준은 아닙니다. 더 많은 현장 정보를 축적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홍수기에 해당 시스템이 예측한 피해가 맞는지를 실제 현장과 대조하며 계산 수식 등을 보정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비가 왔을 경우에 현장 나가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가 현장 나간 값을 시스템에 반영을 해가지고 실제로 현장과 가상 데이터 상황, 가상 데이터 값이 일치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한 도시 침수 스마트 대응 시스템은 지난 2022년 국가 사업 공모를 시작해 지난해 고도화를 마쳤고 올해부터 2년간 실증에 들어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가 도시 침수 대응에 나서는 도시 침수 방지법이 올해 시행되는 만큼 해당 법과 이번 사업을 어떻게 연계할지 등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관련 사업을 시작한 만큼 광주시가 사업 우위를 점하려면 전문가 등 인력 확충 등이 과제로 남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이게 그 작년에 날씨와 생활 정보 정리해 드리는 생활 포커스입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을 검사합니다. 이용객 건강과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그린과 페어웨이, 연못 등에 대해 사용 금지 농약과 살균제 잔류량을 분석할 방침입니다. 광양 전통 숯불구이축제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열립니다. 축제 추진위원회는 10월에 광양 시민의 날 등 여러 행사가 개최 예정인 만큼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고려해 축제 기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가 어린이 영화캠프에 참여할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20명을 모집합니다. 참여 학생들은 4박 5일 동안 순천만 국가정원 등을 배경으로 직접 영화를 제작하고 시사회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도 오후 들어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내일까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남 지역에 내일 새벽을 기해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되어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주의하셔야겠고요. 비와 함께 오늘 밤부터 강한 바람도 불어옵니다. 특히 해안 지역에서는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락가락 내리면서 기온도 크게 올라 무덥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내일 24도로 출발해 한낮 최고 기온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는 더 높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 지역 24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27도, 고흥 28도,
순천 광양 29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해상에도 비가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는 2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전 11시 39분, 한조 시각은 5시 40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고흥 영남면 외매물도 인근 해상에서 22명이 탄 9톤급 낚시어선이 좌초됐습니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승선원들은 출동한 여수 해경에 의해 모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낚시어선이 얕은 수심에 있던 암초를 발견하지 못해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김장용 배추의 적정 생산 유도를 통한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작목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작목 전환 지원은 최근 2년 동안 배추를 재배했던 땅에 유채나 귀리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할 경우 1헥타르당 4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하는 농업인들은 다음 달 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광양시가 최근 전라남도 디지털 배움터 교육 사업을 위한 동북권 상설 디지털 배움터 운영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광양 커뮤니티 센터에 들어설 디지털 배움터는 기존의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교육장 일부를 활용해 이달 중순부터 12월까지 운영되고 강사 등의 인력은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해 언제든지 방문하면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본인 인증과 금융 피싱 예방, 생성형 AI 활용,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순천대학교가 구례 장흥군과 협약을 맺고 지역민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에서 취창업이 가능한 자격증 취득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다음 달부터 총 15주 과정입니다.